남자에게는 사랑하면서 필요한 스펙 중 비공식적으로 손꼽히는 스펙이 바로 자신감입니다. 대한민국 연예계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최고의 자신감을 가진 남자 연예인 탑5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 출신인 방태수는 김유진과 함께 프로게이머 세계에서 유명한 인물이었으며 별명이 빅맨인 만큼 대단한 선수입니다. 개그맨이자 가수인 김태규는 컬투에서 보이는 그의 목소리를 통한 독보적인 캐릭터로 인식되어 다소 귀여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자칭 대물이라 소개할 만큼 물건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한간에는 그의 물건에 대한 찌라시가 퍼져 몇 시간 동안 검열 삭제를 했다는 루머를 해명하기도 했고 마녀사냥에 출연해서는 루머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경찰관을 대동하고 증명을 했는데 확인 결과 찌라시가 사실이었다고 합니다. 배우이자 한혜진의 친언니와 결혼한 배우 김강우와 관련한 공식적인 사실은 확인되지 않지만 한 네티즌이 사우나에서 김강우를 목격했는데 자신이 평생토록 목욕탕에서 본 사람 중 최고였다고 하며 그간 여러 예능에 출연하며 짤로 돌아다니는 여러 연예인들의 물건과도 차원이 달랐다고 합니다. 변신 전 상태가 캔커피라고 하며 흑인 뺨칠 정도로 위용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다이나믹 듀오 소속의 가수 최자는 이미 많은 네티즌들 사이에서 전설로 유명합니다. 그의 자신감은 본인과 타인 모두가 인정할 정도인데 동료이자 어린 시절부터 친구였던 개코의 증언에 따르면 2차 성징을 하는 중학생 때 이미 어른의 그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최자의 이름의 뜻은 최강의 자존심이라고 합니다. 남자의 자신감과 관련한 이야기에서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 중 한 명인 이승기는 그간 드라마와 예능에서 보여준 그의 남성성은 사실 그간 언급한 분들과 스케일을 달리합니다. 실제 1박 2일 예능에서도 이승기가 목욕을 할 때 멤버들이 놀라는 리액션도 그렇고 연예인이 자주 오는 압구정 스파에서 알바를 했던 한 네티즌들의 목격담에 따르면 많은 남성 연예인들의 자신감 등급을 소, 중, 소대, 중대, 특대로 구분했다면 이승기는 특대 중에서도 손꼽히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특대에 속하는 인물은 이승기를 비롯하여 신현준, 김웅수, 오지호 등이 있습니다.